너무 귀여운 옷이 있어요. 색감이 너무 사랑스럽고 제가 좋아하는 토끼가 한 가지. 마치 LA인 것처럼 뉴욕의 날씨가 화창하게 개어있어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. 맨날 볼 때마다 안녕이다 하고 나중에 편집하면 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? 16살쯤에 처음 뉴욕에 방문한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패션위크 참석, 뉴욕 거리 분위기는 항상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었는데 그 한복판에 제가 서 있다고 생각하니 오늘 더 기분이 좋네요. 아니요, 여행을 못 가본 지 좀 된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잠시나마 이렇게 자유를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. 이렇게 뭐 계획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맛있는 스테이크 먹고 싶네요. 토리버치 매장이 보입니다.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? 와. 예쁘네요. 상큼한 향들 좋아합니다. 네. 보라색 은장 가방 예쁜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가벼운 약속 나갈 때는 많은 짐이 필요하진 않아서 미니백을 즐겨 드는데요. 일을 하러 밖에 나갈 때는 한 보부상하기 때문에 큰 백이 필요합니다. 근데 이 중에서 이런 색감 참 예쁘네요. 수납이 되게 잘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. 근데 되게 빈티지하고 이게 핸드메이드로 진짜요? 예쁘네요. 한국에서는 품절이라고 들었는데 여긴 있네요. 너무 잘 만들었는데요? 뭔가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. 예쁘네요. 너무 귀여운 옷이 있어요. 색감이 너무 사랑스럽고 제가 좋아하는 토끼가 한 가득 완전 제 취향을 저격한 옷입니다. 이 소파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마음에 듭니다. 아니 저기에도 가디건이 있었잖아요. 네. 어머나, 왜 한국에는 안 들어오는 거죠? 다 너무 예쁘게 나왔네요. 여름에 시원하게 깔끔하게 입을 수 있겠네요. 안녕하세요. 저 지금 쇼 가려고 준비하고 나왔습니다. 오늘 룩 어떤가요? 그럼 함께 쇼장으로 가실까요? 여기가 뭐 오래된 은행이었다고 아까 얘기 설명 들었는데요.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게 잘 보여서 천장이 예뻤어요. 곧 시작될 쇼 굉장히 기대되는데요. 잘 보고 우리는 또 이따 봐요. 기대가 되는데요. 저도 저 의상을 입고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맨날 볼 때마다 안녕이다 하고 나중에 편집하면 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와 토리버치 화보를 함께 촬영 중입니다. 아주 아주 좋아요.
왜냐하면 뉴욕 도착했을 때만 해도 살짝 비가 왔었거든요. 마치 LA인 것처럼 뉴욕의 날씨가 화창하게 개어 있어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. 작년 말 올해 비행기를 탈 일이 생겼어서 이제는 짐 싸는 게 굉장히 빨라졌습니다. 이번에는 출발하기 직전에 아주 후다닥 쌌고요. 식사를 다 끝마치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1시간 정도 자고 내내 깨어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렇게 일정 동안에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다 보니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는 좀 마음 편히 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뉴욕에서 W와 토리버치와 함께 오늘 화보 촬영을 마쳤는데요. 보시다시피 해도 아주 예쁘게 저물고 있고 오늘 기분 좋게 촬영 잘 마쳤습니다. 토리버치와 함께한 화보는 W를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즐거웠어요. 안녕.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